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HFR, 삼보 모터스, 세종공업, 그리고 LOT 백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장비 첫 번째 HFR을 보는 이유가 최근 하나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화웨이,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5G 어드밴시드 상용화와 5G 레디 장비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6G 레디 장비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서 이 5G 도입 초반 부진에 대한 허력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주파수 공급 계획 및 트래픽 동향도 양호하다며 이 통신업계 전반적으로 AI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이 고주파수 발굴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전일부터 이 통신장비 섹터가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HFR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SS 부분과 그리고 브로드밴드 SS 부분의 기존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이윤 5G에 대한 사업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원래 기존 사업은 이 관정성 및 인빌딩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고 또 가입자망 광해선 장비 그리고 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 등을 공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기존에 있는 사업이 조금 이제 부진이 되면서 이윤 5G 부분에 이제 중심을 하고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 5G 같은 경우에는 5G 특화망이라고도 하는데 이 5G 특화망은 AI 시대의 특정 구역에서 이 끊김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 포화 상태가 된 이 B2C, 이 기업 소비자 간 거래 통신 시장에 부흥을 이끌어낼 차세대 먹거리이기도 하고, 최근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HFR이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수는 14,8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14,200원 종가 이탈 시에 자금을 회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이대로 상승이 나올 경우 16,000원 이상 상승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16,0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를 볼 건데요. 올해 이제 2, 4분기 반도체, 선박,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지난해 바닥을 쳤던 수출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 기아차가 전년 동월 대비 2월 판매량이 한 4% 감소를 하였는데 3월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확정과 이연된 수요가 해소되면서 다시 판매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3번 모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변속기를 구성하는 플레이트 부품류와 그리고 자동차 내부의 공기나 액체류, 오일 등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파이프류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4,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29억 원에서 504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류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이 배터리 버스바와 로터 어셈블리 등으로 이 전기차 부품군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한국, 북미 내에 버스바를 생산할 계획이고 현대 모비스향으로 8년간 1,454억 원을 규모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로터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들어가는 회전자인데 현대차향으로 2025년 말부터 11년간 총 3,557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말부터 하이브리드 차용 하우징 블록 어셈블리와 이 커넥팅 플레이트 그리고 2024년 중순 이후부터는 북미 내 신 모델에 대한 스포일러, 가니시 등을 생산을 하고 최근 인수한 SB 오토모티브를 통해서 이 전기차용 모터 오일 쿨러도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설 투자에
돌입을 할 예정이고 외형 확장과 매출과 영업이익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수가는 5,29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짧게 5,200원 종가 이탈 시로 설명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짧게 5,600원 제시해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5,6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대로 6,000원대를 넘어서 이전 2023년 6월 고점 부근인 7,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볼 건데요. 특히 어제 미국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및 잭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 언급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전년도에 실적 상승력이 월등했던 LOT 백큐이 별로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OT 백큐을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만한데 이 반도체 디스플리 태양광 셀을 제공하는 이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올해도 이 AI 수요 증가로 인한 HBM 고역폭 메모리 투자가 확대가 이제 매출 기여에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시 1공장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반도체 해양 건식 진공 펌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LOT 백큐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